분을 모셨는데 그 영화와 뮤지컬이 조금 다른 게 영화에서는 두 명의 배우가 청년 에드워드와 중년 에드워드를 연기하지만 뮤지컬에서는 그야말로 혼자서 10대부터 60대까지 시간의 흐름 쭉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중간중간 분장을 하나? 어떻게 이렇게 싹싹싹싹 퀵체인지라고 하죠. 간단한 의상 분장은 못 바꾸고요. 예, 예. 의상적인 변화를 줘요. 머리는 가발. 모자를 쓴다든가 가발은 아니고요. 가발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뮤지컬이 시간의 흐름으로 처음에 10대에서 끝에 가면 60대. 예. 시간의 흐름으로 차분차분 차근히 이렇게 쭉 흐른다면은 뭔가 장치적인 변화, 말씀하셨듯이 분장을 변신시키든가 이렇게 흘러갔을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작품은 10대에 됐다가 40대 됐다가 60대가 딱 갑자기 또 20대에 됐다가 40대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래서 뭔가의 변화를 확 줄 수 있다기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를 갑자기 쓴다거나 안경을 썼다던가 연기력이 네. 굉장히 출중해야겠네. 분명히 한 사람의 역할이지만 약간 네. 멀티맨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배우로서는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네, 남자 배우들은 해보고 싶은 네, 그런 배역이네요. 진짜 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박상 배우님과 네, 남규 선배님 많이 이끌어주셔가지고 처음에 연습할 때 많이 헤맸거든요. 예. 정신이 하나도 그렇죠, 없었는데 그렇겠죠.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 퍼주셔가지고 옆에서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밥을 떠가지고 입에 먹여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행히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두 은인이 여기 계신 손준희 씨가 하는 60 누구요? 손준호 씨가 하는 신준호 씨가 네. 60대 연기 아주 기대가 되네요. 아, 잘해요. 예. 준호 씨는 또 준호 씨만의 그 어떤 유쾌한 매력이 있어요. 원래 성격하고 좀 닮은 게 있어서 에드워드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경쾌하면서도 에드워드 60대 네. 연기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60대 에드워드 손준호입니다. 30대. 안녕하세요. 저로 합니다. 딱. 야. 40대. 아, 그냥 뭐 딱 이 정도 됐죠. 중후하게. 네. 네. 싹싹 변하죠. 두 분은 어때요? 10대나 20대 같이 막 풋풋하고 어린 역할을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니면 60대, 70대를 표현할 때가 더 좀 힘이 든가? 저는 사실은 하기 쉬운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아이 쪽이지만 어렸을 때지만 근데 민망하기도 해요. 그치, 그치. 약간 약간 어린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에 괜히 또 어색해질까봐. 근데 오히려 근데 나이 드신 쪽은 요즘 제가 맡는 역할이 요즘 머리 색깔 때문에 좀 다 제 나이보다 많은 역할을 주셔서 오히려 조금 수월한 것도 있고 그렇군요. 네, 준호 씨는 뭐가 더 편해요? 저는 오히려 되게 처음에 오히려 되게 이 60대 쪽 역할에 대해서 연습 시작 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막 정말 막 많이 했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은 좀 편해진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무대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10대 막 이런 거 할 때는 워낙 제가 성악을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약간 무대에서는 두꺼운 목소리, 공명이 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게 좀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10대 때 목소리를 낼 때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자꾸 저도 모르게 이런 목소리를 내게 돼서 자꾸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 게 저만 아는 실수기는 하지만 그게 좀 어렵죠. 그게 그야말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